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PH1과 태국의 빌리가 협업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PH1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해볼까 해요. PH1이 새로운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그 팝업이라는 그 EP 앨범이 나왔고 참여진 중에 빌리가 있습니다. 바로 로제라라는 곡에 참여를 했거든요. 아마 저희 채널은 이제 힙합 이야기하는 채널이고 또 아시아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PH1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PH1은 지금은 이제 떠난 J-POP이 설립한 하이어뮤직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죠. 새로운 앨범이 나왔는데 로제라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저는 촬영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PH1이 본인의 어떤 자주 재능을 부릴 수 있었던 멜로디컬한 음악, 싱잉 랩, 좀 팝적인 무드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 진짜 완전히 빡세게 랩으로 보여주는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곡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하드합니다. 게다가 밀리의 또 하드한 랩까지도 들어볼 수가 있어요. 밀리는 저는 뭐 수많은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재능을 입이 아프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밀리는 이제 월드와이드로 나아가고 있는 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고 야, PH1과 협업을 하다니 이건 진짜 좀 쇼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밀리가 한국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는 게 오피셜 공식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 뭐 이제 F-Hero 형님의 곡에서 밀리와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이런 아티스트들이 협업한 건 있지만 그 어쨌든 주는 F-Hero 형님의 곡에 두 분이 참여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제대로 얘기하면은 한국 아티스트와 태국 아티스트의 진짜 공식적인 협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원밀과 릴김치만 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PH1과 밀리가 협업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많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시아 힙합은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걸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다 커넥션이 있고 모두 다 협업을 하고 있고 모두 다 실력이 상향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미국 본토의 힙합 못지않은 어떤 퀄리티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는 곳이 이 아시아라는 큰 곳 아니겠습니까? 스프레이가 또 이 곡의 비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또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 영상의 의미가 있고 오래전부터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온 저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BH1의 로제라 featuring 밀리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런 곡을 하다니. 휴. 저는 개인적으로 PH1의 랩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PH1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싱잉 랩이 부각된 음악들만 많이 보여줘서 그렇지 저는 래핑이 굉장히 하드하고 탄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싱잉 랩 없이 PH1이 랩할 때의 느낌은 약간 배레스 같아서 좋아요. 이 영상은 태국 가서 찍은 영상인가? 그런 느낌이 좀 나긴 나는데? 가사도 얼마나 밑에 있습니까? 좋아. Low denim. Low zero. Go getter. Mo chair. 가사도 보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죠? 그러니까 뭐 플렉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 은근히 막 다 막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자신의 여유를
드러내 보이는 듯한 가사가 저는 이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 야,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 조합이다. 잠깐만, 항상 보면 밀리는 이런 뭐 한국 아티스트와의 뭐 어떤 연결성이 있는 협업에는 꼭 한국어 가사를 넣더라고요. 짧은 단어나 짧은 문장 같은 걸 넣더라고요. 예전에는 뭐죠? 미러미러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입니다 라는 그 한국어 단어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뭐 뭐지? 명심해 몰라 나도? 약간 이런 단어를 넣었죠. 저는 히플페 가서도 밀리의 라이브를 봤잖아요. 거기서도 한국어로 자기 인사말을 적은 종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관중들 앞에서 읽으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되게 한국 힙합 팬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어떤 팬 서비스가 너무 좋다. 그리고 귀엽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항상 이렇게 한국어 가사를 조금씩 넣어주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인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일이지. 야. 워낙 밀리 탤런트가 좋으니까 PH1 래핑이나 이런 것들도 평소보다는 확실히 좀 뭔가 나리성 칼날 같은 느낌이랄까? 아. 근데 PH1도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여러 곡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빡센 음악들 하나 좀 가져오길 바랬는데 밀리와 협업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곡이 깔끔해요. PH1의 뭐 플로우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깔끔해서 듣기가 좋습니다. 밀리가 사실은 뭐 밀리의 재능이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단한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밀리의 벌스를 들을 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플로우를 되게 다변화시키잖아요. 진의 벌스에서 밀리의 여러 가지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밀리 공연할 때나 뭐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표정이 진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 때는 진짜 막 진지하고 표독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해맑고 귀여운 느낌도 있고 표정이 되게 다양해요. 표정 부자거든요. 그런 게 뭔가 자신의 어떤 랩 플로우 같은 데서도 평소에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단순한 플로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플로우들을 자신의 벌스에서 잘 보여준다 라는 거죠. 네. PH1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굳이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많이 아는 PH1의 어떤 팝 랩, 뭐 싱잉 랩 이런 것들만 알고 있지만 PH1은 저는 생각보다 랩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하드하다고 생각되는 래퍼라서 우리가 뭐 한국 힙합에서 생각하는 뭐 랩에 있어서 어떤 뭐 진짜 수준급이라고 불리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저는 PH1의 실력도 거기에 못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여주지는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각 잡고 보여주면은 뭔가 좀 베라스 같기도 하고 되게 멋있는 면들이 저는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플로우가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리고 J-POP과 같이 어쨌든 해외에서 살다 와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보여주는 래퍼기 때문에 그래서 더 플로우나 랩의 전반적인 무드가 세련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듭니다. 사실 비트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 PH1과 밀리가 자신의 벌스를 통해서 좀 심심할 것 같은 느낌을 그래도 좀 듣기에 흥미로운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게 자신의 벌스마다 유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나 괜찮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과 태국 힙합 아티스트들의 또 의미 있는 협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무조건적으로 저는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